중국에서도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대중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진핑 3기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3중 전회에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 철회까지 밝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전 임기에서 대중 무역 전쟁에 신호탄을 쐈다면 재선 시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중국 고립 정책을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와 닮은 꼴인 부통령 후보 지명자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아예 중국을 미국 최대의 위협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더해 중국의 이념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온 마이크 폼페이어 전 국무장관의 영입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와 달리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겨진 티셔츠가 인쇄에 들어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모자와 트럼프 펜던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중국어와 발음이 유사한 중국 기업 주식은 트럼프 수혜주처럼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 3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거나 미국 대선이 중국을 굴지삼는 것에 반대 입장이지만 트럼프 당선 시 급변할 수 있는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